작업은 안 하고 주저주저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 팟캐스트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분들 각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림 일도 하고 책도 내는 생감자입니다. 저는 날씨가 좋아서 마실 나온 숨은 곰입니다. 전 요즘 가래가 끓고 있는 날다람쥐입니다. 저는 감기를 앓다가 나온 김공공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초대손님을 네, 모셨습니다. 처음입니다. 나는 지하철입니다의 작가 김효원 작가님을 모시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공공님이 작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작가를 면전에 두고 내가 작가 소개를 하려니까 매우 떨립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녀에 대해서 살짝 필요한 정보를 흘려보겠습니다. 이분은요, 한양대학교 섬유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이필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다며 공식적인 소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서부터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려고 굉장히 용트림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용트림의 결과, 행복은 내 옆에 있어요. 2009년에 이 책의 그림을 그리면서 공식적인 데뷔를 하십니다. 다수의 그림책과 일기책의 그림을 그려서 출판계에 무서운 신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그냥 쫙 퍼졌다랬죠. 걔 누구냐? 얘 누구냐? 심지어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 데뷔한 사람이 있냐? 사실 근데 까보니까 너무 젊은 거야.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던 그 무서운 신인이 등장했다라는 아주 소문이 그냥 파다했습니다. 너도 나도 김효은과 함께 일을 해보려고 되게 전화를 되게 많이 걸었고 지금도 전화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작가가 언제쯤 창작 그림책을 내려나 했더니 2016년 10월에 나는 지하철입니다를 발표를 했어요. 아 근데 이분은 뭔가 타고난 게 있어. 아니 그냥 사실 발표하면 작가들이 막 발품 판넌이라고 내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 하기도 바쁜데 아니 이분은 나와서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그 험한 그 촛불 집회와 한이라고 하는 그 정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서민의 삶을 대변하는 작품으로 12월 1일 JTBC 손석희님께서 직접 뉴스를 하면서 그냥 쫙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완전히 폭풍과 같은 반응을 일으켜서 인기를 얻고 계시는 작가입니다. 지금도 밤새 작업을 하다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열 작업 중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창작 그림책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를 무척 하고 있습니다. 네, 김효원 작가를 소개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김효원입니다. 너무 이런 소개는 또 처음 들어와서 면전에서 네네 그렇죠. 아니 혹시 뭐 틀린 부분이 좀 있나요? 아니요. 근데 그 이필 학원 다녔던 게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휴학을 했을 때 1년을 다닌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 휴학 전까지만 해도 저는 취직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냥 당연하게 대학 졸업을 하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대학 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서 난 1년 정도 쉬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휴학을 했는데 막상 놀려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미술학원에서 그림 그리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애들 그리는 걸 보니까 다시 그림 그리고 싶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 이렇게 처음에 접근을 해서 마침 들었던 이야기가 그림책 작가.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게 뭔지 잘 모르셨을 텐데 그림책 읽어주면서 너도 그림책 작가 해라 뭐 동화책 작가 해라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혀 그게 들리지도 않았었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있었지 하고 뭐 그림책 작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로 인터넷을 찾아서 이제 나온 학원이 이필이었어요. 두 군데가 나왔는데 하나는 전화로 이제 물어보니까 뭐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고 언제든 오면 등록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필에 갔는데 그 실장님이 와도 후회 안 하실 거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걸 덜컥 믿고 등록을 하고 이렇게 1년 동안 휴학하고 놀지는 못하고 1년 동안 학원 다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1년 동안 그림책도 배우고 이런 세계가 있었다니 하면서 좀 그림책의 매력을 알아갔었어요. 그러면서 예연하고 졸업하면서 전시를 했는데 그 전시 그림을 보고 첫 일이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빨리 첫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이었죠. 내가 그 잎이 도록을 기억하는데 그 도록을 보면서 눈길이 딱 멎었었어. 난 나만 그랬겠어? 다른 사람도 다 그랬겠지. 눈에 확 띄었군요. 그렇지. 얘 누구냐? 무서운 신인. 깜짝 놀랐네.
아니 다들 나이 든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그림이 되게 원숭미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나이 든 분이 아닌가. 나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 나이 든다고 잘 그리는 거 아니야. 그래 미대 나왔다고 다 잘 그리는 거 아니야. 어? 그 나보고도 디자인과 나와가지고 친구가 로고 좀 하나 해줘. 어, 나도 어, 해줄 순 있다. 하지만 보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안 썼어. 근데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그러게요. 네. 정말 첫 작업이 그림책으로 들어간 아니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필이 원래 그렇게 그림책을 가리키는 아, 코스가 제가 1기였어요. 그러니까 2기 때 없어졌어요. 아 진짜? 왜냐면 1기 때 김동성 선생님, 빅나무 선생님 이런 작가님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선생님을 처음 해본 거였고 저희들도 1기로 들어가서 너무 열정적으로 으쌰으쌰 그때는 선생님들이 별로 반응 눈도 없으셨을 텐데 수업 끝나면 매일 밤 술을 사주시고 아니면은 버거킹 24시 이런 데 가서 그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열정이 넘쳤을 때구나. 네. 그래서 모두 소진하고 1년 만에 사라졌어. 새하얗게 불태우고. 네, 모두 새하얗게 불태우고. 아, 선생님들이 두 번 하기가 되게 힘드셨나? 두 번째를 했는데 아무래도 하나의 목표를 두고 각자 작업하는 분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속하기도 어려우셨을 것 같고 또 일반 다른 학원처럼 수강료를 많이 받질 않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림책도 네. 되게 비싸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필 자체가 그림책 그 아니요. 기조가 아니었으니까. 네. 거기... 아니 되게 운이 좋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다들 어디냐고 하면 없어졌다. 네. 아니요. 그래도 최상의 어떤 조건에 그 타이밍에 딱 잡아서 네. 들어간 거지. 맞아요. 근데 한 명의 스타가 나왔네요. 대단하네요. 그치 2009년에 그러고선 계속 타이밍이 좀 좋았던 것 같아. 아, 그 뒤로도 읽기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2009년에 데뷔하고 2010년에 동수야 어디 가니 또 2010년에 거짓말을 했어. 이성률 작가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 2011년에도 작업이 3권이나 있고 그 뒤로도 계속 꾸준히 작업했는데 아까 오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작업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대. 책 이렇게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도 이렇게 요번에 찾아보면서 아니 언제 이렇게 많이 한 거야? 막 이랬잖아. 흥행한 작업이 없으면 아. 그 작가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연예인이랑 똑같네. 연예인들이랑 똑같네. 그리고 임팩트 있어서 여러 권이 계속 성공하지 않는 이상에는 한 권 정도 뜯으면 그 앞뒤의 책은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 아니고서는 몰라. 우리나 관심 있지, 업자들이나 관심 있지. 아, 업자라도 관심 있으면 다행인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정쩡하게 뭐 떠봐야 잘 모르는. 그래도 꾸준히 일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도 이제 한 번 작업했던 곳에서 다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박성우 작가랑 유타루 작가 외에는 사실 두 권 이상 작업한 작가가 거의 없어요. 아, 그러네요. 아, 그래서 되게 궁금해서 왜냐면 작업을 되게 많이 하니까 혹시 그죠? 무슨 글을 이렇게 봤을 때 기준이 있나? 왜냐면 작가를 보고 고르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 초반에는 그냥 들어오면 했어요. 들어오면 어쨌든 이게 나에게는 공부도 되겠고 그리고 일로서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일이 많지 않아서 귀찮을 때까지만 해도 1년에 한 작업. 그림책은 1년, 하나? 네. 그림책. 병행하는 게 없었고 그때는 그냥 받으면 쭉 가고 그다음 일도 이거 끝날 시점에 받아서 하고 근데 이제 조금씩 들어오면서 병행하게 됐는데 근데 1년에 한 작업 쭉 가면은 생계가 안 되잖아. 안 됐죠.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 댁에서 살았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좀 했었고 이게 뭐 받아서 하는 것들 있죠. 학습지인데 누가 그려놓은 거에 티 지우고 리터치하는 그런 거 있어요. 컴퓨터로 이렇게 볼에 이렇게 반짝이놓고 장작만한 이렇게 네. 후반 보정. 후반 보정. 그러니까 아주 초반에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안 쓰면서 지냈죠. 안 쓰면서. 네. 그래서 막 걱정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래나. 네네. 다들 그런 경험이 있나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에 나는 지하철입니다. 내기 전에
3년 몇 개월 걸렸다고? 아까 3년 정도 7개월이라고 아, 인터뷰에서 봤어요. 아 그래요? 3년인데 그것도 막 다 저는 항상 3년이라고 했는데 다 다르게 약간 해석을 하시는 거야 듣는 사람들이. 3년인데 근데 제가 이 작업을 이렇게 나중에 다 완성하고 나서 제가 드로잉을 많이 하는데 드로잉 이렇게 모아놓은 걸 정리하다 보니까 거의 이 일러스트 시작하면서 드로잉 했던 걸 보면 그때부터 계속 지하철 사람들을 그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되게 나중에 아 이거를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내가 내 눈길을 잡아 끄는 것들을 담고 있었고 그게 한 3년 그림책 나오기 3년 전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이제 계약을 한 시점이 그쯤이에요. 3년 전.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유추했을 때 이거는 아마 데뷔 전서부터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다라고 사실은 직감이 들기는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계약하고서도 3년이 걸려서 우리 뭐 되게 효은 작가가 열심히 강연을 막 해가지고 조금 그 사이에 버전이 엄청 많다라고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버전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인물들이 맨날 시시각각 달라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인물도 초반에 잡았던 인물하고 이제 그중에서 빠진 인물도 있고 새로 생긴 인물도 있고 근데 인물 같은 경우는 쭉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 정도로 이야기를 시작해도 될까 하면서 약간 처음에 바로 이야기를 안 넘어가고 그 인물에 대해 생각하는데 많이 걸렸어요. 처음에 한 어느 정도 생각해놓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큐멘터리도 아니지만 뭔가 이 인물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시작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약간 각 인물별로 그 사람이 그 제가 글을 쓸 당시부터 까지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그 당시까지 모든 일을 한번 적어봐야지 하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고 어느 동네에서 언제 태어났고 뭐 동생이 언제쯤 또 태어나서 무슨 사건들이 있었고 이거를 그냥 쭉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글로 쭉 적어가지고 이제 편집자랑 공유를 하면서 이런 인물에 대해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책 속에 판매한 아저씨도 사실은 막 이름도 지어주고 이야기도 이렇게 긴데 결국은 이제 작업하면서 그걸 다 덜어내고 추려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작 책에는 실리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 오히려 이 책보다 책이 나오기 전에 준비된 과정이 더 재밌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책 보면서 아, 내 한계가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밖에 못 담았다는 거는. 근데 늘 작가들이 그러지 않나? 가지고 있는 이야기 빙산의 일각처럼 이만큼 있는데 결국 보여주는 건 이만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보여주려고 하지. 별거 없는데. 아 그래? 아 그런 거였어? 야만 감. 불려서 막. 아니 근데 사실 나는 조금 더 궁금했던 게 출판사가 물론 김효은 작가가 여러 권을 여태까지 그림을 그려와서 역량이 보인다라고는 알았지만 그래도 창작 그림책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그렇게 막 흔들리는 상태에서 계약을 초안 상태가 거의 완전 썸네일 아예 아니었고요. 인물을 여섯 사람 이렇게 손가락만하게 그린 다음에 인물 뭐 청년 뭐뭐뭐뭐뭐뭐 그리고 그다음에 엄마 그리고 뭐 애 둘과 함께 한 팀처럼 있는 힘이 장사인 엄마 이 정도로 해서 조그만 종이에 한 인물씩 써서 그걸 7장인가 가져가서 근데 사실 그것만 보여드린 게 아니었었고요. 그거 말고 썸네일로 훨씬 더 많이 진행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다른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그거 말고 한 2개? 3개 있었는데 거기서는 제일 진행이 안 된 상태 그거를 보고 이걸로 하자고 하고 계약을 속이 있으시네. 셋 중에 꼭 해야 되는 거였어요. 아니 근데 그 편집자가 좀 안목이 있었던 거지. 안목인 것 같아요. 그나마 제일 미완성되어 있던 어떤 이야기 기획의 초안을 가지고 맞아요.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 앞으로 뭐 계속 문학 동네에서 나오겠구만. 그러게요. 계속 나올 거야. 아니요. 봐야지. 문학 동네에서 이제 종속되는 거야. 근데
그렇더라고.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다양하게 많은데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사실은 저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출판사마다 원하는 색이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여기선 좋아하지만 저기선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하고 얘기하면서 딱 맞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이 사람도 같이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편집자를 만나게 되면 약간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기본적으로 그림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그림 잘하는 거를 일단 그거는 배제하고 표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좋겠다.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까이면서 되게 이렇게 아니, 돌려서 누가 우리 효윤이를 까는 거야? 누구야? 그럼 지금까지 제일 잘 맞았던 출판사가 어디라고 말 못하나? 그거를 어떻게 얘기해? 그거는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그 업자 그 오프 더 레코드야. 왜냐면 이건 비즈니스적인 거니까. 우리 다람쥐는 얘기할 수 있나? 어디랑 잘 맞았나? 아직 없네요. 그러니까. 아니 왜? 나 김공공이랑 제일 잘 맞잖아. 맞습니다. 땀이 막 나네. 나는 네. 사실 같이 작업했었던 나도. 작업이 비 오는 날에 이 책이라서 이 책의 그 허리허리한 김효은 작가의 그 모습과 캐릭터를 막 이렇게 스케치북에 막 고양이랑 소녀랑 그려서 처음에는 되게 연령대가 높아 보이는 캐릭터였는데 그거를 점점 줄여서 이렇게 이제 폭풍우 속에 막 후두루두 떨면서 자기의 불안감을 떨쳐내는 그 과정이 되게 좋았는데 나는 이 책을 작업하면서 김효은 작가가 그냥 인물이나 동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연출력이 되게 좋구나. 연출을 잘한다라는 거는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 틀거리의 그 시각적인 장치를 설정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꼬마 애가 아이디어가 탁 좋아서 착 정리돼가지고 그 물론 그 사이에 미팅을 한 두세 번인가 했는데 이렇게 막 잘 생각이 안 나요 막 이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 그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머 하늘에서 갑자기 영감을 탁 얻었는지 착 이걸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너무 마음에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아, 이 친구 연출에 시각적 연출에 되게 재능이 있구나 그때 조금 느꼈어. 저는 아까 그 작업할 때 잘 맞는 어떤 출판사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그동안 작업했던 거를 보면 작업하는 방식에 이렇게 시야를 한 번씩 탁탁 넓히게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책들이. 근데 이 책도 그 중에 하나였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진짜 안 풀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좀 제가 글을 원고를 조금 딱딱하게 읽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심각하고 진지하게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근데 그때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팍 원고를 보면서 어머 이 표현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면서 그 글을 막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게 정말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같이 회의를 하면 자연스럽게 뭐 이 글이 뭘 표현해야 되고 그림으로서 어떤 식으로 뭔가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고 이렇게 보통은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다 내려놓고 이 글 자체를 너무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글을 봐야겠다.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고 생각해서 그냥 즐겁게 글도 써보고 읽어보고 캐릭터도 막 그려서 이름 붙여주고 성격도 해보고 차르구로 막 주인공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한번 하니까 정말로 이게 좀 연출하는 거에 있어서도 훨씬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그렇게 한번 좀 시야를 한번 더 넓히게 된 그런 작업이었었어요. 되게 결국은 내가 잘 읽었다는 얘기네. 이게 돌아가서 본인 자랑이 되죠. 이게 본인 자랑. 저도 이 책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파란 자전거 더 팔아주세요. 그래도 가끔 만나거든요. 이렇게 지하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오히려 이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지만 모르는 책들을 읽었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나타나세요. 그러면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 책 말고 혹시 또 다른 책 아까 좀 나한테 좋아하시는 뭐 줬던 네. 책 그런 계기가 되는 책들이 그러면 또 사실은 그 책 자체가 막 저한테 마음에 들고 이게 내 책이다 하고 이렇게 작업 자체를 막 보여주고 싶은 책으로 꼽지는 않지만 동수야 어디 가니 그것도 초반 작업이었는데요. 그거는 왜냐면 기획책이었고 안정그림책이어서 뭔가 막 문학적으로 뭘 막 풀고 할 수는 없었는데 그때 만났을 때도 좀 작업 분위기가 좀 자유로웠어요. 그러면서 이 원고에는 없지만 여기가 이렇게 길 찾는 이야기여가지고 길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이제 글에 매여서 뭘 표현하나 이러는데 거기서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를 넣을 것인가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글에는 없지만 우리가 왜 당연하게 길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넣잖아요. 근데 그 안에 만약에 다문화 어린이 같이 약간 피부색이 다른 어린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보이는 그 풍경 속에서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넣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 새롭다. 이게 글을, 그림책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림자한테 글을 받아서 하는 일일지라도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정말 글에 그게 없더라도 내가 여기서 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어디서 느꼈냐면 기찬달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 그 내외뿐만이 아니라 그 기차 안에 있는 인물들이 정말 많은데 그 인물들이 하나하나 얼굴 생김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어떻게 해서 찾아내는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딱 들으니까 아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작업을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도움이 돼서 기찬달 작업을 할 때 뭐 참고가 네, 많이 됐겠지. 많이요. 여기 정말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기차 한 칸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그때도 이렇게 그 철도박물관 가면 정말로 그 옛날 기차 있거든요. 그 칸수 세서 거기 앉은 사람들 막 이름도 지어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셋이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관계고 뭐 이런 거를 막 성격도 해주고 근데 그렇게 해야 좀 작업이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뭐 1년에 한 권 하던 시기였으니까 네. 아, 지금은 그렇게 안 하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는 되게 원없이 그렇게 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도 저는 이 안에 계속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이 화면에 없어도 지금 이 사람 물을 뜯어갔고 그리고 이렇게는 모르는 사람들인데 뭔가 이렇게 하면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면서 도와주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엔 둘이 이제 같이 뭐 붙어있는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혼자만 알지만 그런 있었어요. 거를 발견해서 작가님한테 얘기해준 경우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건 몰라도 뭔가 이 사람들이 설마 이걸 의도적으로 이 사람 여기 했을까 하고 다음에 봤더니 그렇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린 게 아니라 다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미 그림을 그리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네. 사실 작가들이 그렇게 좀 스토리텔링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아니 그래도 지금 뭐 가장 탑 오브 탑은 마음 사전 아니야? 그렇죠. 지금 외부의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건 9살 마음 사전이라는 아마 우리 생감자님도 따님한테 읽어주려고 샀다지? 네. 2017년 창비에서 나온 김효은 작가님 그림이 같이 들어가 있길래 한번 사봤죠. 아 만약에 김효은 작가 그림이 없었으면 안 샀나? 네. 와. 김효은 작가님 책이네. 사볼까? 아니 근데 되게 사실은 그렇게 막 재미있는 책은 아니야. 그러니까 읽고 재미는 없었어. 근데 그러니까 나는 재미. 야, 대단하다. 작가 옆에서 아주 용감한데?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아니 김효은 작가님은 그림만 그리셨는데 그래도 저런. 아니 근데 이게 어떤 어쨌든 같이 단어마다. 네. 이거 뭐 행동으로 뭔가 그림을 표현해주고 풀어야 되는 게 있어서 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아. 선희쌤 많이 받았나? 선희쌤 꽤 많이 챙겨주셨고요. 근데 저는 이게 나는 지하철입니다 하고 정신적으로는 지쳤는데 손으로는 이제 워낙 많이 그림을 그린 직후라 손은 풀려있는 상태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진짜 이렇게 편하게 놓고 그린 그림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작업하면서 느낀 게 제 성향이 좀 까라는 스타일이에요. 자꾸 진지하고 무겁게 가려는 그런 근데 이건 그리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딱 어떤 원초적인 감정, 감각이 막 살아나는 이렇게 표현된 것도 이렇게 찝찝해 뭐 이런 거면 아빠가 발을 만진 손으로 과일을 집어서 주었어. 찝찝해. 네.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한다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해서 작업할 때 사실은 정말 정말 수월하게 했었어요. 이렇게 막 고민하지 않고
딱 글이 4개 정도 나오거든요. 한 감정당.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표현하고 싶은, 작가님이 골라주신 것도 있는데, 때로는 난 다른 게 표현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아.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감정이 느껴진 그냥 그대로 편하게 그림 방식도 캐릭터화 많이 시켜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동안 한 8년 작업하면서 했던 것 중에 제일 수월한 마음으로 했었어요. 오, 이렇게 장수가 많은데? 네, 그러니까 장수가 많으니까 오. 오히려 더 빨리. 아 근데 이걸 어디까지 정말로 편하게서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해도 되나? 왜냐면 제가 그 전 작업들은 약간 강박같이 그런 게 있어서 같은 장면을 마음에 안 들면 10번, 20번을 그려요. 똑같은 거를. 이 지하철도 한 장면을 한 달 내내 그린 적도 있고 그럼 이제 편집자분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떤 거는 컴퓨터상에서 이렇게 합성하기도 하자 해서 넘어가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편하게 작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편한 이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뭔가 그림 자체에 막 집착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느껴지는 대로 게다가 80장이니까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80장이 아닌가? 한 그 정도 되거든요. 네. 확실히 근데 형제가 많아서 부침이 좀 심했던 어린 시절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내용을 그쵸. 이해하는데? 네, 네 맞아요. 집에서 늘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니까 생각해보면 형제가 몇인데요? 5. 제 5 남매예요. 둘째 딸이죠? 네, 제가 둘째예요. 저희는 편 나눠 싸우기도 하고 뭐라고? 편을 나눠서 편? 싸우기도 하고 다섯이니까 네. 편을 나눈 줄 알았는데 그 배신하고 네, 배신하고 다 언니한테 붙고 나랑 입을 맞췄던 것 같은데 다 저기 가서 그렇게 또 하고 네, 그런 네, 항상 그랬었죠. 스펙타클한 형제 난이었구만. 아, 그걸로 체크아웃 나오면 되겠다. 아, 해보고 싶어요. 근데 해보고 싶은데 이게 개인적인 일과 그거를 딱 이렇게 분리시켜서 정말 잘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초반에 했던 것들은 그냥 바로 경험했던 걸 그냥 계속 그대로 하게 되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이거는. 근데 저도 형제가 많이 나오는 대가족 이야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재밌겠다. 벌써 그래요. 기대돼요. 음모와 배신. 진짜 어렸을 때는 우리는 대가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요새 아이들이 참 그 공감하기가 쉬운 내용은 아닐 것 같아. 왜냐면 요새 그쵸, 아이들은 하나 둘 하잖아. 네, 대체로. 아니 근데 그래서 이런 책이 오히려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알아서 가족끼리 안에서 형제라든지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애들도 요즘은 애들끼리 그냥 이렇게 만나서 노는 케이스가 잘 없어요. 부모가 항상 동반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애들끼리 사이에서의 문제를 막 해결하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야. 부모가 항상 개입이 되거든. 너무 싸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그만해 누가 잘못했네 누가 못했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더 현실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대가족이 막 나오는데 뭔가 아, 책을 내시면? 아니 여기에? 왜 다른 얘기하고 아 근데 그래,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가족이 대가족이든 뭐든 떠나서 이제 집에서 다 해결이 됐으면 함께라든지 뭐 공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해줄 필요가 없는데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걸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결국. 야 이런 거야. 네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 거는 혼자서 집에서 오냐 크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아까 수문공님이 말해줬잖아. 요새 애들은 감정 표현이 뭐라고? 네,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감정 표현이. 제가 이제 애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는데 어떤 책을 읽고 그 등장인물의 마음을 짐작해보는 상황이 나오면은 슬프다, 기쁘다, 화난다. 기쁘다도 아니에요. 좋다, 슬프다, 화난다 이 세 가지 말밖에 표현할 줄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저는 늘 얘기하거든요. 뭐 억울하다가 나오면은 그 억울하다가 어떤 때 그런 건지 그런 상황을 막 얘기해주면 애들이 아 그때 이런 말을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휘 자체를 배워가는 이 책 그러니까 9살 마음사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 아이들한테 9살 마음사전이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표현하기를 헐 아니면 대박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는 분은 애가 이 책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만약에 서운하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 페이지를 펼쳐서 무릎에 딱 엄마 무릎에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참 엄마 그 부분을 이제 찢어도 없어. 서운한 부분 없어. 화났어 없어. 기획 잘했네 저 책이. 이걸 저한테 의뢰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제가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글을 그동안 많이 못 받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처음 작업한 위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생각부터는 저한테는 늘 슬프고 짠한 이야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짠한 이야기. 네. 먹을 게 부족하고 부모님은 집에 안 오시고 뭐 아니면은 뭐 할머니랑 같이 살고 그냥 뭔가 약간 슬픈 이야기. 저한테는 정말로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약간 놀듯이 볼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었는데 이 글을 저한테 글을 해 주셔서 그게 피크였지 않았어?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아, 네. 그것도 엄청 진짜 무거운 마음으로 그려야 되는 그 네. 아, 근데 그림이 진짜 무거웠어. 내가 봤던 김효은 작가의 그림 중에 제일 무거웠던 책이 글법도 많지만 네, 맞아요. 작정하고 무겁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무슨 저기 교육자 얘기였는데 네, 프레이리. 근데 저 약간 초반에는 기찬딸도 그렇고 프레이리 그 이야기도 그렇고 그런 작업을 사실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무겁고 묵직하고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그림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어서 이제 기찬딸 들어왔을 때도 하고 싶다고 했었고 근데 이제 기찬딸 당시에는 제가 한다고 했을 때 그 내부에서 아니 너무 애기도 안 나보고 어리고 그 시대를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책의 포인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가지고 한 거였는데 프레이리도 그래서 해보고 싶다 뭔가 이렇게 거친 사실은 그림책이나 아이들 보는 읽기책에서는 그런 류의 그림을 많이 그릴 수는 또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이때다 하고서는 받아서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런 게 와서 나도 나도 이런 것도 잘 그리는데 아니 근데 창비에서 이거 말고 무슨 책 읽기 마중물? 아 네모자야라는 읽기책 무슨 마중물이라고 그래서 되게 네. 뭔가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해서 잡지처럼 이렇게 나오는 책 읽기에 대한 부분? 근데 거기에 그림을 사파를 조금 했었나 봐요. 그 이름에 계속 걸리던데? 아 그게? 그래요? 우리 같이 놀자 나야나 봄이다 달려 뭐 우리 가족 만세 야호 소풍 가자? 라는 책에 네. 아니 근데 여러 작가가 한꺼번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림 작가랑 네, 글 작가랑 네. 여러 명이 올라가 있어서 이게 무슨 책인지 저도 모르겠던데 미디어 창비에서 나온 아 미디어 창비에서 나온 겁니다. 네, 네. 2017년에 근데 뭔가 그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처럼 네. 어떤 뭐 연재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시리즈물의 무슨 학습적인 건데 자기가 사파를 좀 그렸었나 봐요. 네, 그 안에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인가요? 이게 아니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작년의 일인데 아 작년인가요?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니요 스쳐 지나가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 조금 가외로 했다가 책으로 엮여져서 나온 네, 게 아닐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모르시는 거니까. 네. 아, 몰래 갖다 기억력이... 쓴 거 아니야? 돈 안 받고? 돈 안 주고? 자원봉사했어? 빨리 찾아가. 찾아봐. 재능 기부한 거야, 창례? 뭔가 근데 제가 그 사실은 나는 지하철입니다 할 때 마지막 1년은 다른 작업 아예 안 했는데 초반 2년은 다른 일 같이 했었어요. 아,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약간 어느 시점부터는 좀 제 스스로도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돼요. 어느 걸 어느 시점에 했는지 이 막 처음엔 진짜 오전에는 이 일하고 오후에는 이 지하철 책하고 그리고 밤에는 그때 애니메이션 만들고 싶어서 이 이야기로 단편 애니메이션 또 해보겠다고 동생이랑 했었거든요. 진짜? 밤에는 이제 동생 만나서 새벽까지 또 그거 하고 막 진짜요? 한때 약간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변명입니다. 아니 그게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작업을 통해서 뭔가 라이트한 그림을 보고 마음사전 쪽에서 이 창비 담당자가 의뢰를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여태까지 나왔던 그림 스타일에서 막 그 무겁게 그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약간 만화적으로 맞아요. 연상하기가 쉽지 않거든 편집자가. 네. 근데 하여튼 참 인복도 있고 타이밍도 그래요. 좋고 참 인복은 뭐 본인 얘기하시는 거야? 왜 갑자기 인복이? 아니 저기 김효은 작가 말이야. 실제로 살면서 이런 인간관계가 계속 연이어서 타이밍 좋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자기 복이야. 근데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인물 하나하나 주인공이 아닌데도 그렇게 애정을 갖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걸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근데 어렸을 때부터 무슨 혼자서 혼자 놀기 같은 걸 되게 잘했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엔 제 둘째여서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언니는 저한테 너같이 눈치 없는 애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 나름대로는 되게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뭔가 사랑받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몇 살 차인데요? 언니랑 3살인데 경쟁할 만한 나이긴 하지. 아, 근데 언니랑은 경쟁은 안 됐어요. 포스가 있나 보다. 네. 언니 진짜? 언니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지. 네네네. 네. 언니는 언니는 아까 얘기했잖아. 엄청 공부 잘했다고. 네. 완전 모범생이었었고. 아니 공부 잘한. 그러면 눌리지. 아 그래요? 집에서. 아. 공부까지 잘하면 큰일인데. 아니 근데 좀 공부 잘하고 약간 성격 예민하면 약간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애가 재능이 되게 좋은데 그 애가 너무 예민하면 그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애들은 그 얼마 되지 않는 애정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 이제 그런 지점들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아, 왠지 찔린다. 왜? 아, 되게, 지금은 아니 그런데 저 엄청 어릴 때 되게 날카로웠거든요. 성질이 그, 더러웠거든. 이래 때 얘기했었잖아. 막 떡볶이 사달라 말이야. 이랬더니 500원 줬다며. 그거는 식탐이고 식탐. 아직까지도 있는 식탐. 근데 저는 언니가 막 오히려 애가 너무 많아서 언니나 저나 똑같이 관심을 크게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항상 임신을 계시니까 약간 언니가 엄마처럼 저희들을 다 데리고 그 동생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엄마 장 보러 갔다 올 동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서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큰 언니가 그렇게 타고나서 정말 다행인 거예요. 모든 큰 언니가 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치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 않아요. 기댈 수 있는 큰언니인 거지. 지금도 같이 살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로 워낙 성격도 다르고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뭔가 무섭긴 하고 그러면서도 막 너무 자주 싸우고 그랬는데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언니가 과외에서 번 돈을 전부 다 저한테 새 옷을 사줬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충성하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역시 돈이구나. 아니, 언니의 마음을 옷 한 벌에? 아니 근데 네, 정말 그런 역할이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언니가 네, 동생들 네. 자기 걸 다 퍼주는 거 아니야. 네, 그랬었어요. 엄청 표현을 막 부드럽게 하진 않는데 보면은 제일 실질적인 뭔가 도움과 막 이 케어를 해주는 존재가 항상 언니여가지고 마지네. 첫째니까 마지의 네, 네. 마지의 슬픈 운명. 난 그런 누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때리고 때리고 혼내고 막. 제가 동생을 엄청 때렸었어요. 오히려 셋째 동생이 남동생이었는데 정말 예쁘게 생겼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막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칠어서 제가 생각하면 얄미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저 너무 착한 애인데 진짜 많이 괴롭히고 장난감 뺏어와서 숨겨놓고 찾으러 오면 막 발로 차고 코피 터지고 그럼 문 닫고 막 울지 말라고 그러고 약간 제가 그런 사람 어머나 웬일이야. 그러니까 언니한테는 도움을 받고 동생은 괴롭히고 그러게. 아니 근데 남자애가 또 질투하지 않았을까? 성이 또 다르고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워낙 예쁘게 생기고 착하고 하니까 어른들이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걸 보면서 네,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못난 어린이 있잖아요. 못된. 네, 못나고 못된 어린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질투심도 많고. 그러면서 지금도 질투심. 못된, 지금은 그 못된, 못된 어른이. 왜 드라마 그 제목이 난 생각나. 가끔 요새 우리 생감자를 보면 질투는 나의 힘이라면서 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드라마 있잖아. 있었어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그 제목이 있었어. 나오는 드라마. 그게 생각날 정도로 요새 진짜. 야망의 그 질투로 야망으로 다시 바꾸는. 너 때문에 내가 못 간다 그냥. 범이 열 건 난 그럼 스무 건이 남아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그러면 이필에 다녔을 때부터 더미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땐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일하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더 많이 했었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지금 몇 개 정도의 더미를 갖고 있어요? 그동안 모든 더미를요? 출간 안 된 거 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이야기. 더미로 만들어봐. 이야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동안 나왔던 책들을 그냥 내가 이거 해봐야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끄적끄적 만들어놨던 이야기가 몇 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섯 편 정도? 그래요? 너무 신중한 것 같아. 아니 근데 부수적으로 엄청 많은 거지. 정말로 학원 다니면서 했던 뭔가 그런 것들은 까지 포함을 하면 좀 더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일곱 여덟 개 될까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제가 막 이야기를 만드는 재주가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다 인물들의 막 히스토리를 다 정하면서 막 그림 그리는 거 보면. 그러게 말이에요. 나는 지하철입니다. 한 권이지만 그 안에 열 몇 권이 있는 거잖아요. 인물 수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럴 때. 보너스 책으로 나는 누구입니다. 해가지고 계속. 아 근데 그런 것 같아. 내가 이야기에 재주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은 되게 많은데 그거를 객관화하는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는 이야기 방식으로는 뭐 별로 가지고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료조차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짠해. 그치? 와. 억지로. 짠해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 근데 지금도 드로잉은 되게 많이 해요? 아니요. 사실은 좀 반성하고 있거든요. 옛날만큼 많이 하지는 못하고 확실히 예전에 이제 밖에 많이 나다닐 때는 주로 지하철 타고 다닐 때는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드로잉 하러 일부러 같이 어디 사람들하고 모여서 공항도 가고 여행도 가고 했었는데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누군가랑 수다를 떨면서 계속 그림 그리는 거. 그게 사실은 전 제일 좋았었는데 그럴 여유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요새는 의식적으로 하려고 뭐 하루 한 장씩 그릴 게 없으면 내 얼굴이라도 그리자 막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내 얼굴 그리고 근데 그것도 결국 꾸준하게 못 하는데 그냥 요새는 그냥 의식적으로 해야지 하고서는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래서 여행 갈 때든 어디 갈 때든 무조건 뭔가 필통이랑 챙겨서는 나가요. 항상 무겁게 굳이 들고 다니면서 그림 안 그리고 들어온 날이 훨씬 많긴 한데